뭐하러 애들 같이 집은 나오고 그러세요?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. 오죽하면 엄동설하네. 얼어 죽을 각오를 했겠냐. 진작에 저한테 의논을 하시지 그랬어요. 아니, 난 사실 아버지보다 네 눈치가 더 보여. 아버지가 워낙 돈에는 무서운 분이시니까 일생 결국 너한테 치대고 산 거 아니냐. 아버지야 부모고 애들 엄마야 나 같은 놈한테 시집온 죄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너 같은 동생이 또 어디 있겠니? 부모도 아니고. 형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. 다만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.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형님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. 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사는 대책 없는 인간이라는 거 알아. 그것도 가까운 순서대로 폐를 끼치지 않니? 마누라, 자식, 부모, 형제. 나도 이런 내가 싫다. 정기예금 털어먹은 거 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어. 그건 제가 다시 들어드릴게요. 아버지께서 형님을 한 번 더 믿어보시려고 해주신 거잖아요. 해약한 거 아시면은 정말로 실망하실 거예요. 아니 그걸 네가 다시 들어준다고? 아버님도 큰 충격을 받으면 위험할 연세고요. 은보가 형님하고 저 사이에 사실 네 거 내 거가 따로 어디 있어요? 우린 형제인데. 은보가 세상에 너 같은 동생이 또 어디 있겠니? 야, 엄마가 날 위해서 널 낳아주신 것 같다. 은보가 한 잔 더 주세요. 정말이야? 어머나 세상에, 어떻게 그런 생각을? 봤지? 내 동생이 그런 놈이야. 우리 서방님 정말 훌륭하시다. 너무 고맙네. 내 동생이라고, 내 동생. 이 오금복이 동생 오은복이. 어, 여보. 여보, 우리 이제 살았다. 아, 그 녀석이 말이야. 이 형을 그렇게 좋아한다고. 아유, 서방님 감사합니다. 서방님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동서는 안 와? 정말 제가 다른 복 다 없어도 시동생 복은 있나 봐요. 아마 남들이 들으면 믿지도 않을 거야. 형수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쁘네요. 동서는 뭐라 그래요? 아직 말 안 했어요. 그래도 말은 해야지. 언제 알아도 알게 될 텐데. 동서가 말리면 어떡하죠? 말리긴요. 봐서 조만간 얘기할 거예요. 그래도 말릴 텐데. 이걸로 유언장 작성을 끝내셨습니다. 그래요? 아, 그럼 전 이만.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. 다음에 하겠습니다. 대문앞까지 안내해드려요. 예, 가시죠. 밥 먹자. 30분 있다 내려와라. 화식 요리야. 너 좋아하잖아. 지금 제가 밥이 먹히겠습니까? 왜? 이제 한 가지만 바라고 있겠군요. 그게 무슨 말이니?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묻습니까? 하여간 너도 그 입이 문제로구나. 하긴 잘못 가르친 것도 다 내 허물이지 뭐. 명색이 애민데 자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없고. 여기가 끝이 아닐 겁니다.
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의 큰 오산일 거예요. 나 오늘 기분 좋아.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.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. 고생하셨어요. 피곤하셨죠? 막상 해보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만. 이제 아무 때나 눈을 감아도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어. 섭섭해요? 아니라니까. 어차피 믿을 건 당신밖에 없는데 뭐. 역시 당신은 날 사랑하나 봐. 싫어진 걸 못 참는다더니. 싫어지긴.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좋아요. 당신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구만. 응? 사랑해요. 이제 빨리 죽어주기만을 바라면 되겠구만. 그 입 좀 조심해 제발. 세상의 중심, 고객을 꺾어붙이고 쳐다만 보던 세상이 이제야말로 코앞이구만. 축하드립니다, 사모님. 축하? 아직 유 회장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. 아, 뭐가 겁나?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면 되지. 당신 그런 여자 아니야?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했던. 그때는 유민수가 없었잖아. 지금은 유민수가 두 눈 똑바로 치켜뜨고 날 노려보고 있어. 뭘 보고 서 있니? 만선 신부전 환자에게 음식은 잘못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혈액 내에 칼륨이 많이 남을 만한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요. 잘못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?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죠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네가 해 그럼. 네 손으로 직접 하면 되잖아. 너 정신과 진료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? 뭐라고요? 피해망상 같아. 피해망상이요? 그런 것도 초기에 잡아줘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난다더라. 증세가 심각해지면 병원에 한번 가자. 이젠 날 미친놈 취급할 적정이고. 보호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입원도 가능할 거라마? 아버지께 심각하게 의논을 좀 드려봐야겠다. 이래봬도 내가 법적인 보호자자니. 당신이란 사람 정말.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고. 동서 뭐해? 어 형님. 아유 일어나지 마. 그냥 있어, 그냥 있어. 응? 아유 웬일이세요? 아 아니 그냥 갑자기 동서가 보고 싶어서. 뭐 또 아쉬운 소리 하시려고요? 아니 난 뭐 입만 열면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야? 그럼 왜 그러세요? 서방님한테. 무슨 얘기 못 들었어? 무슨 얘기요? 어? 어 그냥 아유 괜히 잠만 깨웠나 보다. 낮잠 잘해둔 거 아니야? 형님 이상하시네. 아 누워있다 잠 오면 좀 더 자. 저녁 해야 돼요. 오늘 저녁하지만 건너와 먹어. 아 건너오기 성가시면 내가 아예 여기 부엌에다 상 따로 차려줄까? 왜 그러세요 갑자기? 아니 아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세상에 형제지간밖에 더 있겠어?
그냥 문득 동서가 참 정답게 느껴지네. 왠지 정다워요? 아, 빨랫감 어딨어? 내가 돌려줄게. 강남으로 살림나라 소리 하시려고 분위기 잡으시는 거예요? 아니야. 아유, 동서 살림 내놓고 내가 못 살지. 이틀만 지나면 보고 싶을 텐데. 아, 그럼 잠깐 눈만 붙여. 어? 저기 내가 밥 해놓고 부를게. 어? 눈 붙여, 눈 붙여. 아니, 이건 또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갑자기? 그 애한테 또 돈 달라 그랬나? 아이고. 당신 뭐 나한테 할 말 없어? 무슨 할 말? 왜 그래? 배고파, 밥 차려. 아주버님이 또 당신한테 돈 달라 그랬어? 아, 그거? 어. 얼마나? 형님 예금 통장 헐어 쓰신 거 내가 복구해 드리려고. 뭐라고? 안 돼. 벌써 그렇게 하기로 했어. 그 소리 누가 하든가? 아주버님이 아니면 형님이? 내가 먼저 그렇게 해드린다고 했어. 여보! 왜? 아니, 세상에. 아니, 그런 일을 어떻게 나도 모르게 혼자서 결정을 해?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. 뭐라고요? 세상에. 다 저질러놓고 잊어서 말하면 무슨 소용이야? 왜 소린 질러?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? 당신이 번 돈? 당신이 번 돈이니까 당신 돈이다? 배고파. 밥 차려. 이러니 내가 우울증이 안 걸려? 애들 들어. 이러니 내가 화병이 안 생기냐고. 뭐?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해? 그럼 내가 한 밥 당신 왜 먹어? 내가 빨아준 옷은 당신 왜 입는데? 난 무슨 예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마음 편하게 밖에서 돈 벌게 하니? 아니? 그렇게 번 돈 다 지 돈이라는데. 지 돈? 그게 지금 남편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? 지금 내 말버릇 가르칠 생각이야? 당신 그 돈만 줘봐. 어떻게 되나.